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스크 조금만 내려주실래요? 얼굴 좀 볼게요. 얼굴 좀 보고. 잠깐만 내리고 계셔도 되거든요. 코로나 안 걸리셨잖아. 네, 안 걸렸어요. 네, 잠깐만 내리고 계실게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나이는요? 78년생. 78년생? 결혼을 하셨어요? 결혼은 안 하고 그냥 같이 살고 있어요. 예, 동거 지금? 혼인신고 이런 것도 안 하고? 예. 어쨌든 이제 나이가 올해 45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어찌됐든 결혼을 했든 안 했든 남자랑 지금 살고 있으니까 기주라고 부르기에 나이가 있으시니까 자손이라 부르기에는 좀 나이가 있으시니까 우리 기주님 솔직히 얘기해서 아까 전에 처음에 여기 딱 들어왔을 때 뭐라 그럴까 본인은 제정신으로 사는지 모르겠지만 본인 정신은 내 정신이 아니라는 소리 나와요. 언니아를 보고 있으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무슨 꼭 빙의 환자도 아니고 허주바람이 빙의바람이 말 그대로 귀신바람이 조상바람이 많이 불었다 이 소리도 나와요. 그냥 제가 자포자기 해가지고 살고 있는 상태라 자포자기로 살고 있는 거라고 본인은 표현을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요. 내가 봤을 때는 본인이 지금 우리 나시 기주님이 어디 갈 데가 없고 말 그대로 네, 맞아요. 어디 나를 받아줄 사람이 없고 내가 어디야 내 몸뚱아리 하나 어디 보관할 곳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거기 그 사람이랑 지금 있는 거야. 솔직히 그래요. 맞잖아. 예. 네. 그리고 본인은 아까 전에 자포자기라고 얘기를 했지만 자 이 삶 있잖아 우리가 인생 삶 싫어. 삶하고 등을 지는 상황이에요 이제는요. 이 세상이 싫어요. 네. 내가 왜 태어났나? 내가 왜 태어났나야? 어찌 이렇게까지 지금까지 45 동안 살면서 살아왔니? 말 그대로 내가 뭐 내 목숨 끊어도 몇 번을 1000번은 끊었어야 되고 100번은 끊었어야 되고 내가 무릎을 바늘로 꽂았어도 진짜 몇 번을 바늘로 꽂았어야 되고 어디에서 떨어져 죽든 약을 먹고 죽든 연탄가스로 죽든 무슨 뭐야 그거 가스를 불고 죽든 차에 치여서 죽든 물속에 뛰어서 죽든 죽어야 되는데 희한하게 쉽게 죽지도 못해. 그게 왜 그런지 알아? 본인이 죽으려고 시도는 한다 하지만은 겁부터 앞서다 보니까 뭔가 못해 다. 어? 불쌍하게도 살았고 가엽게도 살았고 애잔하게도 살았다 이래. 천군 같은 내 자손이고 망군 같은 내 자손인데 어? 먹고 살라고 입에 풀칠하려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어렸을 때부터 내가 봤을 때 당신은 고아 아니 고아야. 부모 같지도 않아. 남한 순호가 너무 심해. 어? 부모가 그거 있지? 꼭 독불 장군 있지?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하는데 유난히 본인한테는 뭐라 그럴까 못됐게 모지게 말 한마디라도 그리고 엄마인데 자식인데 뭐라 그럴까 말 끝에 욕이 붙는 것 같아요. 뭔번 연아 죽어버려. 어? 이년아 전년아 너 때문에 내가 되는 일이 없어. 엄마가 저 낳기 전에 아빠랑 안 살라고 임신을 내 위에 한 명 있었대요, 아들이. 근데 사산을 시킨 거예요. 근데 또 그러고 나서 내가 생기니까 너무 미운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딸 부잣집에서 엄마가 힘들게 컸어요. 자기도 그렇게 구박받고 컸으면서. 풀이를 본인한테 해. 서방한테 당하는 거, 주위 사람들한테 당하는 거. 본인한테 해. 저 어릴 때부터 노점 상사, 5살 때부터 노점 상사를. 다섯 살짜리가 뭘 한다고 노점 상사를 해. 초등학교 때부터 길거리에서 팔고 하루도 멀다하게 장사 끝나고 때리고 장사 끝나고 때리고 일주일이면 하루 이틀 잡히고 5일은 두둥이 맞았어. 피멍이 들게 막.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아버지가 본인을 때릴 때.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 그냥 지근지근 밟는 게 나이가 45이고 지금 전반적으로 그냥 봤을 때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닌 걸로 보이는데 내가 노점상에서도 말 그대로 본인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일을 좀 많이 한 걸로 보여요. 힘들게 살아왔다. 근데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도 좀 하신 것 같아 본인은. 먹고 살라고 말 그대로 남자 상대 서비스 업종 그리고 좀 그런 거 있죠. 그냥 서비스 업종도 업종이지만 몸으로도 상대를 한 게 있어요, 혹시? 언니야는 어디 가서 뭐 동네 무당이 얘기를 했든 아는 지인들이 얘기했든 본인한테 혹시 신이라고 얘기한 적 있어?
어, 자, 신 아니에요, 본인은요. 신 아니고요. 받을 신이 요만큼도 없어요. 1도 없어요. 내가 아까 처음부터 그랬잖아. 이 집은 조상바람 심했다. 말 그대로 본인은 근데 약간의 귀신바람이 있다. 허주바람이 있다. 신의 기운은 있어요. 생일달로 보나 얼굴을 지금 보고 있으면 관상을 보고 있으면 그거는 있는데 이런 기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신을 받는 거는 아니에요. 절대 신받을 제자 아니에요. 그리고 나 하나만 여쭤봅시다. 근데 이 집안에 보니까 3년, 4년 안에 누가 돌아가신 분이 좀 있어 보여요.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3년 전에. 엄마는 계시고. 그죠? 그리고 또 객사 밖에서 돌아가신 분도 느껴져요. 작은 아버지가 연탄가스로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어, 그러니까 그렇게 밖에서 돌아가신 분이 있고 또 우리 언니아를 보고 있으면요. 아기가 자꾸 보이는데 이 아기는 도대체 뭐야? 근데 아기가 계속 울어. 아, 저 할치 씨 아닌데. 계속 엄마야, 엄마야, 엄마야 이러면서 울어. 어? 제가 할 짓이 아닌데 좀 오래됐어요. 한 10년 가까이 됐어요. 근데 얘가 손발이 다 생긴 상태야. 네. 만삭 가까이 됐었어요. 제가 근데 상대방은 좀 이혼한 상태였고 저는 혼자고 그런 상태에서 생겼어요, 얘가. 그래서 낳기로 했었었는데 그 남자가 이제 가버렸거든요. 미혼모센터 갔었어. 끝까지 책임지려고 했었다가 미혼모센터 양육 목적으로 갔었는데 자꾸 거기서는 혼자 어떻게 키우냐, 이방 보내라. 말 그대로 한 여자로서 말 그대로 본인도 살아온 가정이 힘들다 보니까 내가 그래도 내 새끼 하나는 책임져야 되겠다는 거야. 말 그대로 부모의 마음으로 정말로 어떻게든 한번 책임지고 가려고 했던데 어떻게든 바둥바둥 살아보려고 노력은 했다 하지만 하나같이 되는 게 없었어. 하나같이 밑바닥이었다고. 하나같이 저 시구창이었다고 당신은. 이상하게. 나는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누구를 만나도 마찬가지였고 주위 아는 언니를 만나도 아는 동생을 만나도 남자를 만나도 직장을 다녀도 시구창이었다고 당신은. 인생 장차가 잦고 그래서 본인이 이 세상, 삶, 인생 자체가 머릿속에 내에서 그냥 나는 죽어야 돼, 나는 죽어야 돼, 나는 죽어야 돼가 있어. 맨날 그래. 내가 살면 뭐해, 내가 살면 뭐해. 본인이 살아야 될까요? 저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라고. 본인 자체도 겁부터 먹지 말고 뭐라도 지금 나가서 하신 다음에 본인 보금자리를 좀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겁을 먹지 말고, 사회에 겁을 먹지 말고. 한 발자국만 나가면 되거든, 사실은. 근데 이 한 발자국 나가기가 너무 버겁다고. 그냥 앞만 보세요. 앞만 보고 내가 어떻게 이제부터 살아야 될지를 계획을 잡으세요. 여기서 여기만 나가면 되거든? 그걸 나갈 준비를 하시라는 거야, 나는 지금. 이때까지 살아온 건 어쩔 수 없어. 자, 힘들게 살았어. 그래, 지나갔어, 다. 이제 지나갔어. 경험해봤잖아, 그치? 근데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봐. 나는 뭐 한가 봐. 내 탓, 내 한신 타령만 하고 거기에 앉아 계시지 마시고 어떻게든 뭐를 하려고 본인이 다 보지 말고 본인만 보라고요, 본인만. 그리고 내가 내 공간.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언니야도 게을러요. 어? 솔직히 동거는 하지만 남자한테 할 도리. 여자로서. 어? 그냥 내가 정신적으로 아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이 있고 내가 어렸을 때 그렇게 살아왔고 내 삶이 박복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걸 다 내려놨다고 본인도 안 한다고 아무것도. 언니야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 부분도 있다는 거야 내가 지금 말하는 거는. 내가 생각 끝에 이뤄지는 거잖아요. 내 마음 끝에 이뤄지는 거잖아요. 내가 몸이 이쪽으로 가고 있으면 이쪽으로도 가봐야죠. 왜 자꾸 이쪽으로만 갔는데 이쪽 갔는데 안 됐다고 생각해서 자꾸 이쪽만 가려고 그래. 왜 이쪽 갈 생각도 하고 이쪽 갈 생각도 하고 뒤로 갈 생각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본인은 자꾸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잖아. 근데 본인이 마음 어떻게 먹냐에 따라서 분명히 움직여. 지금 우리 기준님은 사연은 안쓰러워요. 참 애잔하고 딱하고
너무 같은 여자로서. 근데 살아온 거 보면 본인 자체도 헛살았다는 소리가 나온다고. 본인 자체도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되겠다는 소리가 나온다고요. 인생은 내가 바꾸는 거예요. 아시겠죠? 로또처럼 본인이 바꿔보라고. 절대 이렇게 살 사람 아니야. 어? 알았지? 그렇게 하세요. 네. 네. 이제 계속 안 될 거다, 안 될 거다 생각을 했었고, 앞으로도 안 될 거다 이런 생각만 하고 살았었는데, 좀 잘 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많이 노력을 하고 내 보금자리 먼저 찾아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그거부터 차근차근 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비관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비관이라는 게 이제 뭐든지 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생각 끝에 다 이뤄진단 말이 있잖아요. 신세는 마음이 조진다 그러고. 근데 뭐든지 안 된다 안 된다 하면은 인생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부터가 바뀌어야, 힘들게 살아온 건 힘들게 살아온 거고 자기부터가 바뀌어야 바뀔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